시원하지? 시원해. 시원하지? 으치. 시원해. 시원해. 힘주는 거 봐, 이쪽으로. 저녁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와이프랑 아기는 육지 올라가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와서 탄이 산책하고, 그래도 브라운이 됐는데 승급만 하고 운동을 못하는 건 조금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 그래서 운동 갑니다 오늘. 미리 인스타로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브라운 벨트로 승급을 했습니다. 사실 전에 올해 목표가 브라운이었거든요.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하자. 아기가 있으니까 육아에 일단은 첫 번째긴 하지만, 저는 주짓수라는 운동을 정말로 제 인생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그리고 브라운이 되고 싶다. 사실 이거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자, 브라운에 맞는 실력이 되자 였는데, 이미 23년 2월인데 이미 브라운 벨트가 돼서, 그럼 목표가 없어진 거냐, 목표는 이미 이룬 거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브라운에 걸맞는 실력을 채우기 위해서 더 부담감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플라타라든지 어떤 하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브라운이 되기 전에 하고 싶었는데, 이미 브라운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운동해 봐야겠어요. 일단 오늘은 재밌게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도복 입을 때 컬러 코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복이라든지 램시 가드라든지 그 패치 색깔 그리고 띠 색깔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입을 노란색 도복은요, 퍼플에서는 이상했다고 생각해요. 블루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퍼플은 좀 이상했어요. 노란색이랑 퍼플은 이상했고, 브라운 색상이랑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봐야 알긴 하겠는데, 안에는 그냥 검은색 래시가드. 래시가드 예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근데 결국에는 그냥 검은색이 제일 무난해.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옛날부터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같이 운동할 겁니다.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3% 남았어요. 못 찍어. 오늘 일하느라 충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터리 3%이기 때문에 스파링 영상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저 혼자 지금 치맥이나 할 수 있는데. 아 진짜? 아니 어차피 술은 안 마셔도 되는 거니까. 아 뭔가 호흡이 터질 듯 안 터질 듯 그래가지고. 그니까 이게 호흡이 한번 돌아와야 돼. 아 마지막에 누구랑 되게 힘들었어요. 그 누구랑 했어? 도현씨? 네. 그 말 맞아요. 주짓 때문에 컨텐츠. 역시 주짓수 하고 나서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딱 하나 먹어주고 집에 가면 딱 좋아. 심심해. 장난감 물고 와.